우리가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의식을 어떤 경우에는 잠재의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다. 그 무의식이라는 것은 그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의식은 내가 의식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 나도 모르는 어떤 의식이 잠재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자, 옛날에는 우리가 정신이 없다. 그러면 무의식 상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알고 보면 정신이 없다는 말은 무의식 상태라는 말은 사실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의식이 있어도 왔다 갔다 해도 우리는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정신없는 놈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이 의식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는 정신 없는 경우가 있어.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식이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의식이 있다. 그게 무의식이다. 사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을 때, 암세포 쪽으로 T세포가 가. 그래서 T세포 유전자가, 꺼졌던 유전자가 짠! 하고 켜지면서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의식으로서는 그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거 못해요. 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의식으로 할수 없는 일을 무의식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무의식이라는 또는 잠재의식이라는 그 의식은 누구 거죠? 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과학적으로 조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런 걸 아셔야 되냐 하면, 우리 인간이 나를 알아야 돼. 옛날부터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랬어. 그 옛날에서는 나는 아는데 나는 의사인데 그런 거 말고 진짜 네가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 줄을 한번 깊이 깨달아봐라.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내 의식 가지고는 할수 없는 일이 무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식과 무의식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얼마나 될것 같아요? 여러분의 의식하고 무의식의 비율. 자,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하려면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게 각각 얼마 비율이 어떻게 몇 프로 자 의식이 몇 프로 무의식이 몇 프로인지 알려면은 과학적으로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뇌 활동량을 측정해야 됩니다. 의식이 있을 때뇌 활동량을 측정하고 뇌 활동량은 측정하는 방법이 요새는 많아요. 뇌파도 있고 무슨 스캔, 펫스캔 뭐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뇌 전기적 활동량도 측정할 수 있고 뇌 뭐예요?
혈류량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피가 많이 통할 때, 피가 적게 통과하고 있을 때, 이러면서 그걸 다 측정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여러분. 아, 그래서 뇌 활동량을 측정해서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뇌 활동량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의식을 없애버리고, 의식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신 마취시키면 돼. 그렇죠? 의식 없지. 그러나 죽지는 않고 살아 있지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시켜가지고 전혀 의식이 없이 해놓고 뇌 활동량을 측정해요. 자, 의식이 있을 때를 100%라고 합시다. 근데 그 의식을, 의식 속, 그 전체 속에서 의식을 제거해버렸어. 마취시켜가지고. 그래서 뇌 활동량을 재니까, 그 무의식 상태 활동량을 재니까, 몇 프로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그냥 때려보세요. 의식 대 무의식. 그러니까 몇 퍼센트 몇 퍼센트일까요? 50대 50. 50대 50. 이게 보니까요, 5% 이하야. 95% 이상이야. 여러분.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의식만 가지고 까불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 현대의학은 어디서 병을 고쳐보자는 거예요? 예, 여기서만 노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유전자의 조절이 일어나고 있어. 내 의식으로는 유전자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그 노란색 물질 며칠기를 뗐다 붙였다 다 하는 건 굉장한 무의식적 활동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를 초자연적, 초인간적 또는 무선적, 영적 예. 또는 정신적이라고 그래요. 영적, 정신적.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이라고 할 때 정신이란 글자를 한번 써봅시다. 정, 뭐예요? 정신이라고 써놓고 보니까 뭐가 나와? 신적이야. 예. 네. 이 신적이 바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거 무슨 글자하고 같은 글자예요? 영이라는 글자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령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적인 것이 바로 무선적인 거다? 영적인 거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선감, 영감, 영감적이라야 우리가 감동을 받고 우리도 영감을 같이 받아. 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정신이란 것은 우리가 의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신을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신인데 어떤 신이라고? 정신이요. 정신. 자, 과연 이 정자가 무슨 뜻일까? 저 정자가 참
참 좋은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정자의 뜻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정예부대. 정예부대란 무슨 말입니까? 군인들 중에 뭐예요? 최고로 훈련된, 최고 수준. 그 정자예요. 정미소. 쌀을 어떻게 해? 아주 정미한다. 그 다음에 정유공장. 그 뭐예요? 원유를, 뭐 불순물이 많이 있는 원유를 어떻게 하는 거야? 깨끗하게 정제. 아주 좋은 글자예요. 자, 정자예요. 그래서 신은 신인데 어떤 신이라? 정한 신이라. 예, 한번 봅시다. 정한 신이라는 뜻이다. 정자가 뭐냐? 아, 이게 정할 정, 찌을 정자야. 탁 찢는다는 거야. 찢어서 뭐를 만들어? 고운 가루를 만드는 거야. 아, 그래서 정하다고 할 때는 정성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정성, 정성을 들여서 거칠지 않고 매우 고운 거. 곱다 하면 그게 뭐예요? 부드럽다. 부드러운 거. 자, 매우 곱고 부드럽다. 그리고 또 깨끗하다. 또 정성스럽다. 아, 그 다음에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다. 총명하다.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어. 그렇죠? 야, 신은 신인데 이런 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대쪽 신은 어떤 신이겠습니까? 거친 신이야. 부드럽지가 뭐예요? 않아. 또 멋스럽지도 않아요? 정성스럽지도 않아. 예. 네. 총명한 신도 아니야. 예. 네. 깨끗한 신도 아니야. 더러운 신이야. 그러면 정신의 반대쪽 신은 무슨 신이에요? 예, 네, 그런 신을 잡신이라고 그런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이라는 말의 뜻을 새롭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자식 정신없는 놈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한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잡신놈들에게 사로잡힌 사람. 그러니까 하는 짓을 보니까, 하는 생각이나 하는 말이나 하는 짓을 보니까 이게 정신없는 놈이야. 그리고 무슨 신만 우글우글 하는 놈이라? 잡신만 마음속에 우글우글 하는 놈. 참, 여러분, 우리 한국말이요. 이거, 미국말은 이런 말 없어요. 다 우리 말에는 신이 있는데, 정신이 있고 무슨 신이 있다? 잡신이 있다. 그래서 정신체리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잡신 몰아내고 어떻게 정신을 깨끗한 신, 정성스러운 신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야, 그래가지고 뭐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면의 환경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깨난다네.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알고 보니까 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정신 차리는 프로그램. 다른 말로 하면 정신 차리는 프로그램이란 다른 말로 하면 잡신 쫓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옛날부터 사실 그랬어요. 네? 옛날부터 어떤 사람이 병들면 무당이 뭘 쫓아내요? 귀신이 잡신이거든요. 그런데 자 여러분 이거 이제 뉴스타 쪽 조금 배우고 보니까 무당 굿은 뭐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잡신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참. 예. 그래서 굿
후닥거리하고 돈 내고 막 그렇게 하면 내면의 환경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하나도 안 변합니다. 안 변하는데 여기에 들어갔던 잡신이 어떻게 해요? 왜? 짜고 치는 거니까 잠깐 나가주는 거예요. 잠깐 나가. 그러면 희한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내 생각이 변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무슨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신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신의 지배를 받아야 돼? 정신의 지배를 받아야 돼. 잡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잡신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라는 말이 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라 라는 말이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같은 말, 정신 차리라는 말을 쓰면서도 깊이를 전혀 모르고 그냥 말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잘 뭐요 이해하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말만 하는 거지 뜻은 몰라요. 그래서 뜻을 알면 여러분이 유전자가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아, 그렇구나. 야, 그게 진리다. 그때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조금 정신에 대해서. 자, 그래서 정신은 어떤 신이냐? 가장 정성스러운 신이고,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러운 신이고, 가장 깨끗한 신이고, 가장 총명하고 뛰어난 신이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 무슨 신이다? 정신이다. 제가 이거 깨닫고 나니까 앞으로 정신이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정신이란 말을 쓰지 않고 정신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정신님. 그게 진짜 정신 차린 거예요. 정신님. 이렇게 좋은 신인데 님자 하나 붙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잡신놈들은 이거 거꾸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잡신은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잡신놈이라고 불러야죠. 님하고 놈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신님과 잡신놈의 전쟁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인간에게는 다 뭐라는 게 우리 속에 있어요? 갈등, 투쟁. 그렇죠. 그게 누구누구와의 투쟁이에요. 누구누구와의 갈등이에요. 정신님과 잡신놈들의 갈등이에요. 그거를 흔히 단순한 현대화된 단어로는 그 갈등, 투쟁을 뭐라 불러요?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스트레스라고. 네. 자, 그래서 스트레스는 결국 누가 주는 거예요? 잡신놈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정신님이 들어와서 형성해 놓은 나. 있고 잡신놈들이 들어와서 형성해 놓은 나. 우리 인간에는 나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닙니다. 나가 몇 개 있게? 두 개입니다. 나가 두 개만 있으면 이건 정상이야. 사실은 진짜 정상은 뭐예요? 하나가 돼야 돼. 뭐만 있는 나가 진짜 나요. 정신만 있는 나가 진짜 나. 근데 그렇지 않아. 이 세상은 정신님도 있고 잡신놈들도 우글우글해.
그래서 이 잡신놈들이 자꾸 짜고 치는 고 스톱을 해가지고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러분 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짜고 앞으로 이 짜고 치는 고 스톱에 여러분이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요? 진리, 정신에 대한 진리. 이를 알면 어떤 경우에는 아, 요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다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드디어 이 인생의 눈을 뜨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네 자신을 알라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냥 네가 몇 살이고 한국 사람이고 뭐 경상도 출신이고 그거 알라는 얘기 아니야. 그거는 그건 주민등록증 보면 다 나와 있어. 그런 거 알라는 얘기가 아니죠. 응? 응.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잡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잡신에 어떻게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잡신에 사로잡혀서 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여자들이 잘하는 말입니다. 어머머, 나 좀 봐. 그 어머머, 나 좀 봐라고 말하는 나는 뭐 체린 나예요? 정신 체린 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를 보니까 내가 말이 아니야. 내가 왜 이렇지? 어머머, 나 좀 봐. 서로 상반된 뭐예요? 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잡신이 주는 생각을 뭐라 그래요? 잡념이라고 부릅니다. 잡념. 그래서 나는 그런 잡념, 그 잡념은 주로 진선미가 있게 없게 없습니다. 아, 너무 잡것들만 생각이 나. 근데 좀 진선미를 좀 생각하고 싶은데 자꾸 잡념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는 아름답지도 않고 진실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 그래서 이거 이런 잡념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머리를 아무리 흔들고 그래도 자꾸 뭐요? 들어와. 그때 우리는 잡념에 사로잡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싫은데. 나는 싫은데. 정신은 우리를 싫지만은 나는 싫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로잡을까 아닐까? 사로잡지는 않습니다. 정신은 항상 뭐예요? 나와 합의해야 돼. 잡신은 나하고 합의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를 점령하려고 그래요. 점령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정신은 나를 강제로 지배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정신은 무엇이기 때문에? 잡신은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사로잡고? 정신은, 정신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나를 강제로 사로잡지 않아요? 사랑이라, 사랑이라. 그래서 정신은 사랑이다. 그래서 정신은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함께 해주고 도와주지만, 예. 잡신은 뭐예요?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강제적으로 지배하고 점령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투쟁이 뭐와의 투쟁이에요? 잡신놈들과의 투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암에 걸린 사람들의 이
성향을 보면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요, 모범생들입니다. 모범생의 조건이 뭐예요? 책임감이 강하다. 책임져. 그렇죠? 책임감이 투철합니다. 책임감이 없는 사람 뭐요? 뭐 일이 어떻게 돼 가든 뭐 태평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도 뭐암 잘 안 걸린다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뭐예요? 맞아, 이걸. 그러면서 책임감이 강하면서 동시에 무슨 주의야? 완벽주의입니다.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동시에 이 책임감이 강하고 완벽주의인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가 될까봐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모범생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많아야 돼요. 그런데 잡신놈들의 타겟은 누구일까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진실을 하고 선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관역으로 삼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주위에 뭐예요? 잡신의 맨날 지배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잡신들의 도구야. 그 잡신들의 도구를 사용해서 여러분께 접근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 사기를 쳐. 그러면 사기당한 이 책임감이 강하고 네, 완벽주의고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진짜 도덕적인 사람이죠.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잡신들게 만들어. 잡신들게 만든단 말은 뭐예요? 분노하고 증오하고 네, 진선미보다는 반대쪽으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신에 무엇에 빠져버린 거예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들은 원망이 많습니다. 별로 말은 잘 안 해도 혼자서 원망합니다. 왜? 저 나쁜 놈의 새끼들, 그렇죠? 사람을 사기치고, 배신하고, 악하고, 책임감도 없고, 뭐, 일을 맡겨놓으면 뭐예요? 하는 둥, 마는 둥 적당히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는 피해나 끼치고, 하는 놈들은 암에 안 걸리고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그러면 잡신놈이 또 쓱 들어와서 뭐라 그래?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딱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교회 잘 댕기던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가 이제부터 저 사기꾼은 말이야 건강하게 왔다 갔다 하고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그래서 잡신이 원하는 최종 목표는 뭐게? 모든 사람을 정신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님으로부터 분리시켜 놓으면 누가 관리할 수 있어? 잡신놈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배경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싸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투쟁,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누구하고 하는 게 아니다? 인간하고 하는 게 아니다. 혈과 육, 피와 살을 가진 인간과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 공간을 지배하는 무엇과의 싸움이다?
잡신들과 싸웁니다. 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잡신을 또 뭐라고 부르기도 해요? 마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 영적 세계를 이야기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의 씨름은, 투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무엇의 영들이라? 악의 영들이라. 잡신을 악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살자. 그렇죠? 그래서 이 정신을 차리자는 프로그램이 바로 뉴스타트다. 자, 그래서, 신은 영이다. 그래서 정신은, 잡신이 악령이라면, 정신은 무슨 영이다? 거룩한 영, 성령이다. 그리고 그 성령은 사랑이고, 그 사랑이 바로 생기다. 잡신은 악령이고, 잡신은, 이 악령은 사랑이 아니고, 진선미도 아니고, 생기를, 길을 어떻게 한다? 막는다. 그렇죠? 그 길을 막으니까 유전자는 꺼진다.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여러분 마음속에 정리를 딱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슨 말을 해요? 정신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에 관한 얘기가 우리 한국말에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수시로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이 한국 사람 같아. 세상에 하나님 정신 얘기를 말끝마다 하니까 정신 차리라. 그렇죠. 그리고 정신이 나갔다가 다시 뭐예요? 나갔다가 정신 돌아왔다 그래요. 예, 그 그래요. 어떻게 뭐 알죠? 이게 다 성경에 있는 말이야. 우리가 정신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신님은 어떻게 나가요? 그러다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자, 정신을 빼앗겼다. 참 착하고 정신 차린 아주 순하고 정직한 남편이 있었는데 아이 꽃뱀한테 걸려가지고 선생님 하니까 정신이 뭐요? 정신을 빼. 예, 이 꽃뱀이 잡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잡신으로 빼앗겨서 그 정신을 빼앗아 간다. 정신 차렸다. 정신 못 차리겠다. 여러분, 이런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진 녀석이다. 올바른 정신이 올바르다. 올바른 정신이다. 정신을 놓는다. 정신줄을 꼭 붙잡는다. 이게 우리의 투쟁이야. 그렇죠? 정신을 놓지 마. 정신줄을 꼭 붙잡아. 그런데 정신이 자꾸 흔들려, 안 흔들려. 이런. 그래서 정신없이 산다. 정신없는 식생활. 정신없는 식생활은 뭐가 지배하는 식생활이요? 잡신놈들이 지배하는 식생활은 아무거나 막 처먹는다. 그렇게 돼. 그래서 정신없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먹는데도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가 관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관계한다는 말이에요. 신들의 관. 그래서 우리는 이 신에
정신님 아니면 잡신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인간들이다라는 사고가 이렇게 딱 배어 있어요. 근데 우린 그거 다 잊어버렸어. 다 잊어버리고 나는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거 웃겼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에. 자,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뉴 스타트는 먹을 때도 뭐 차리고 먹어라? 정신 차리고 적당히 먹어라. 적당히. 막 처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과식하지 말라. 적당히 뭐 하면서 뭐예요? 적당히 뭐 절제해. 예. 그다음에 정신 차리고 어떻게? 꼭꼭 씹어 먹어. 다 이렇게 돼. 희한하죠? 이게 한국 사람들의 이 정신 속에 이게 정신님이 딱 배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국은 이 정신을 강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놈들이 굉장히 활동하는 사회요. 잡신놈들이. 그래가지고 무속 나라, 무속에 무속에 지배당하는 민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잡신에게 사로잡혀 살다가 정신을 차리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또는 성불이라고 그럽니다. 성불. 이룰 성자예요, 그렇죠? 성. 자, 이 불은 뭐예요? 이 진리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을 이루는 거야? 진리를. 마음속에 이 잡신들이 거짓 잡생각을 확 채워놨는데 드디어 이거를 뭐예요? 청소를 하고 진리가 내 마음에 이루어졌다. 그랬을 때 나는 잡신놈들의 지배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방되고 탈출했다. 해탈이. 그 석가모니가 제가 오늘 강의하고 있는 것을 그 당시에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탈해라. 성불하고 해탈해라. 그게 바로 뉴스타트예요. 진리를 깨닫고 어떻게 해요? 잡신의 거짓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라. 그래서 올바른 생각. 그래서 정신을 차리자. 아, 멋있잖아요. 그렇죠? 공자 선생님은 뭐라 그랬겠어요? 공자 선생님. 공자 선생님이 이거 비슷한 말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볼견. 견성이라 그랬었다. 견성. 견성. 견성이라 그러고, 이 성불 한다는 말은, 오, 어도 그랬어요. 자, 견성은 뭐냐? 지금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있다. 소크라테스 말하고 똑같죠.
너 자신의 본성, 너의 본성을 어떻게 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해라? 오는 이게 깨달을 오자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 뭐를 깨달아라? 도를, 진리를 깨달아라. 그러니까 성불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공자, 석가 이런 분들의 그 가르침이 다 영감적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런 걸 우리는 모르고 지나고 있는 거야, 그냥.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데. 그렇죠?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 뭐 교회 다니면서 이거 모르면 말짱 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수준이 너무너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인들이 좀 깨달은 석가의 가르침을 좀 깨달은 불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 수준이 뭐예요? 너무 세속적이고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잘 알고 보면 굉장한 깊이예요. 자,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네. 중생, 다시 뭐요? 태어나라. 다 거듭나라.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성경을 믿는다는, 교회 댕긴다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거의 뭐요? 없으니까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듭난다는 것은 뭐예요? 견성, 오도, 성불, 해탈. 이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뭐예요? 들어서 이야,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이 인생이 올바르게 살아왔던 게 아니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알고 보니 뭐 다 틀렸구나. 내가 이때까지 뒤를 돌아보니까 잡신놈들의 짜고 지는 뭐예요? 고스톱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을 뿐이구나. 그래서 그 잡신놈들의 세계로부터 나는 뭐예요? 결국 이게 이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치 있잖아요, 고치. 고치 속에 있는 게 뭐예요? 번데기야. 그 번데기는 본래 애벌레였어. 그 애벌레는 뭐가 되기로 돼 있어요? 나비가 되게 돼 있는 거야. 나비가 돼야 돼. 우리들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나비가 되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애벌레는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도 나비가 돼야 되는데, 예. 네. 훨훨 공중을 날아다닐 수 있는 나비가 되는 그런 인간들이야. 예. 네. 나비가 되게 돼 있어,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 나비가 되게 돼 있다는 말. 성경에 보면 그 말이 뭐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있으니까 어떻게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런데 사람들이 나비가 돼 있다고 웃기고 있네. 네가 나비야? 네가 나비야? 아니거든. 보면 아니거든. 보면 번데기에 불과해. 쭈글쭈글한 번데기에 불과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번데기가, 이제 애벌레가 좀 시간이 지나면 다 실을 내가지고 뭐요? 번데기를 만들어. 그래서 번데기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번데기 속에 갇혀버리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 각자가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뭐예요? 예, 네, 자기 고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자기를 가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한몫하는 게 누구요? 잡신놈들이 한몫하는 거예요. 고 스톱을 쳐가지고 우리를 고치를 만들게 해가지고 딱 해서. 아, 그래서 인생이 뭐냐? 그러면 인생은 고치돌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나이가 들면 병들어 죽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로다. 그러고 있는 거야. 어디 차원에서? 고치 속 차원에서. 고치 바깥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 몰라. 몰라. 여러분이 지금 고치 속에 있는 번데기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번데기가 어떻게 나비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고치 안에 있는 번데기는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돼가고 있어요? 나비가 돼가고 있는데 이 나비는 모른다고. 날개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나 꽃 같은 번데기인 줄 안다고. 네. 그런데 어느 날 자꾸 이 여기 입에서 진물 같은 게 나와. 안 나오던 진물이 나와요. 그 이게 왜 진물이 나오냐? 하고 이걸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번데기가 손이 있나요? 어디다 닦아? 그 안에 꽃이 안 펴게다. 고치 벽에다 어떻게 이렇게 닦는 거야. 자꾸 거기 닦는 거야. 그게 뭐게? 진물이 고치의 성분을 녹이는 구멍을 낼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이제 시간이 되면 정신님이 그 유전자를 켜줘. 그러면 그 유전자가 켜지면 진물이 나와. 그러면 고치에 뭐요? 빵꾸가 나기 시작해. 바깥에서 희미한 뭐가 들어와? 캄캄하던 꽃이 아니 점점 밝아지는 거야.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냐?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 캄캄하던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씩 뭐예요? 빛이 들어오기 시작, 밝아지기 시작. 와, 내가 모르는 뭐예요? 저쪽 세상이 있구나. 드디어 빵꾸가 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가보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탁 내밀었어. 너무 구멍이 작아. 야. 우와. 우와, 힘들어. 그래도 나가야 돼. 이 밝은 세상. 처음 봤는데 너무너무 좋아. 꽃이 안보다 뭐요? 훨씬 광활해. 그래서 탁 나왔어요. 나오니까 갑자기 어떻게 하고 싶어? 날개를 펴보고 싶어. 내가 나비라고! 여러분,
너무너무 놀랬어. 자기는 애벌레 번데기 차원에서 끝나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날개짓을 해봤어. 날라 올라가니까 뭐가 보여? 푸른 창공이 보면서 거기에 막 향기가 나고 막 색깔이 화려하고 막 가봤더니 뭐요? 꾸리산. 알아. 근데 이 번데기가 그 구멍을 좁은 구멍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과정이 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요, 과학자들이 보면서 그게 좀 애처로워서 일부러 조그만 가위로 구멍을 조금 크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안에 번데기가 쉽게 빠져나왔어. 그 나비 어떻게 된줄 아세요? 못 날라요. 못 날라. 왜 못 날라냐? 날개가 약해. 그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이거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스트레칭. 스트레칭 하면서 뭘 발달시키는 거예요? 모세혈관. 네. 모세혈관을 발달시키는 거야. 모세혈관을 발달시키니까, 뭐, 그리고 또 힘을 쓰니까 뭐가 또 발달하는 거요? 근육. 이런 시련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체 안의 세상이 그동안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 밝은 세상으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투병하고 계시는 이 기간이 고통의 기간이지만, 이 기간은 내가 나비가 되기 위하여 뭐요? 꼭 필요한 기간이구나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생각이다, 이 말이야. 이렇게 돼야 여러분의 내면이 밝아지는 거야. 내면적 환경이 개선이 되고 유전자가 켜지고 또 이것이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진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깨닫고 아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견성하고 뭐예요? 나의 본성은 번데기가 아니고 뭐구나 나비구나라는 사실을 보니까 나는 나비구나 이 번데기에서 끝난 게 아니구나 그렇구나 그래서 이것이 진리구나 그 진리를 깨닫고. 견성. 그것이 바로 성불하고 뭐예요? 아, 해탈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다음에 그다음에 성경에서는 뭐예요? 아, 다시 태어난 것이다요. 응? 번데기가 뭐야? 나비로 다시 태어난 것이야. 예. 아시겠죠? 이것은 성현들은 벌써 깨달았다. 그래서 이러한 귀한 높은 수준의 영적 수준, 그 신적 수준의 깨달음이 자꾸 이 현대 사회에서는 없어져 가고 있고 쓸데없는 뭐 주식 투자 뭐 투자 이래서 하면서 그런 것만 뭐예요 생각하니까 정신이 있어 없어 정신 없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거야. 그래서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다 같이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정신 나간 게 정상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 잡신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잡신놈들이 들어와서 유전자를 팍팍팍팍 자꾸 꺼니까 병이 날 수밖에. 이때가 바로 뭐가 나오는 때요?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오는 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신으로, 그렇죠? 꼭 여러분 해탈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